장두식 작가입니다. 아무튼 레트에서 제목이 필경사를 찾습니다. 그 필경사는 붓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다. 5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까지 국가직 공무원은 붓글씨로 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는다. 올 초 인사혁 신처가 필경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. 최근 문의해보니 아직 적임자를 뽑지 못해 그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었다. 필경사는 1962년에 처음 생겨 역대 4명뿐이다. 조선시대라면 왕이 내리는 교지를 쓰던 이조 자랑에 해당한다. 디지털 시대에도 이 보직이 존재하는 까닭은 공직자들이 손글씨로 쓴 임명장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. 인쇄는 가루를 뿌려 굽는 방식이라 10년쯤 지나면 글씨가 흐려지지만은 먹을 가라 붓으로 쓴 글씨는 종이에 스며들어 영구적으로 남는다. 인사이동이 많은 연말에는 써야 할 임명장이 밀려들 텐데 남이 대신 할 수는 없다. 가로 26cm, 세로가 38cm 종이에 쓰는 임명장은 연간 약 한 7,000장? 2008년부터 일한 김이중 사무관은 올 초에 퇴직을 했고 지금은 김동훈 주무관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. 인사혁신처는 업무량이 늘어났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분을 필경사로 뽑을 수는 없다며 다시 채용 공고를 낼 것이라고 또 했다. 한 필경사가 신문과 방송에 등장해 직업을 소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. 손을 다쳐서 글씨를 못 쓰는 일이 생길까봐 운동도 조심히 한다고 했다. 그가 쓰는 임명장은 또 수천 장이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뿐인 소중한 훈장과 같아 한 획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했다. 기억에 남는 임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. 경기 이천 물류센터 사고 화재 때 순직하신 소방관의 임명장을 작성하는 것을 지켜봤어요. 공무원이 업무 중에 목숨을 잃었을 때 한 계급을 높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대개 뭐 임명장은 축하하려고 쓰지만 이렇게 안타까운 임명장을 쓸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.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해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. 구인난을 겪고 있는 필경사는 인사혁신처 심사 임용과 소속이다.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 작성, 대통령 그 직인, 국세 날인, 임명장 작성 기록 대장 운영, 관리 등이 주요한 그 임무로 또 채용 자격으로 서예 관련 석 박사학위 또는 임용 예정 직무 분야에서 근무 연구한 경력을 요구한다. 붓으로 밭을 갈 사람 어디 없어. 예. 이 아무튼 레터에 이 글을 쓰신 분은 박동규 주말뉴스 부장이네요. 예. 잘 봤습니다.